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마지막 3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옆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유언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고인이 남겨진 사람들에게 남기는 말이란 뜻이죠. 유언은요, 정말 중요한 그리고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유언을 굉장히 귀하게 간직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남기신 맨 마지막 말씀,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니까 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맨 마지막 말씀 유언은요, 제자들과의 대화 가운데 남기신 말씀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제자들이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면서 맨 마지막 말씀을 주시고 올라가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과 대화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과 저가 육성으로 대화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인생 가운데 캄캄한 어둠의 시간을 지날 때 그때 하나님께 가진 질문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면서 궁금한 것들을 하나하나 질문을 끊임없이 했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답답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듣고 싶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응답해 주시기는 응답해 주셨는데 제가 듣고 싶은 질문의 답은 잘 안 해주셨어요. 주로 하나님과 저의 대화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이거 기록해놨어요.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어요? 주님, 이 어려움은 언제 끝나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주님은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은 하시는데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럼 제가 또 물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이 어두운 터널은 끝이 나나요? 뭘 하면 될까요? 변화와 해답을 얻는 방법은 뭐예요?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질문하면 주님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떠나서는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야.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나를 신뢰하면서 내가 이끄는 곳으로 따라오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잖아요.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저희는 다시 선교지나 해외로 나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국에 머물게 되는 건가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내 안에 머물러.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곳까지만 가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통쾌하지 않으시죠? 저하고 아내는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주님과 대화하면서 저희가 주님께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국어를 잘 못하셔. 하나님은 동문서답만 하셔. 묻는 거는 답을 안 해주시고 꼭 본인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저만 그런 경험을 했나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도요, 이와 비슷한 방식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정말 묻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들이 마음에 정말 묻고 싶은 것을 질문합니다. 그것이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랑하는 왕 다윗 왕에게 주신 약속을 다 알고 있어요.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거라는 거죠. 멸망치 않고 영원토록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어때요? 그들의 나라는 없어졌고 그들을 다스리는 것은 로마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멀게만 느껴지고 현실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언제 그 나라를 회복하실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그들의 마음의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오셨네요. 그러니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때 회복하시겠지 하는 기대가 잔뜩 올라가 있었는데 충격적인 사건을 만납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네요. 그리고 그분이 이전과는 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보여주시네요. 그러니 기대가 더 다시 샘솟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게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질문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이 중에 병든 자가 계십니까? 아주 심각한 병이 걸리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무슨 질문하는 게 당연하죠? 제 병 언제 낫나요? 제 병 낫기는 하나요? 이런 질문이 당연하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 무슨 질문해요? 제 경제적인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되나요? 주님 도와주실 건가요? 이 질문 드리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혹시 가정에 배우자나 자녀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까? 방황하거나 집을 나간 경우가 있다면 예수님 만난다면 어떤 질문을 드릴까요? 예수님, 저희 가족들, 제 남편, 제 아내, 저희 아이들은 어떻게 회복되나요? 언제 회복되나요?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이 질문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긴박하고 마땅히 드려야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예수님께 드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요,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입을 딱 닫아버리세요. 그거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너희가 알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질문하지도 않은 것을 일부러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8절에 제일 처음 나온 단어가 뭐죠?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는요, 원래 헬라어로는요, 이 단어는 오직이란 단어보다는 그러나로 번역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문장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제가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가 물었던 그 때와 시간에 대해서는 너희가 몰라도 괜찮다. 그러나 너희가 알 것이 있어. 너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겨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유언의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세 가지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8절에 세 가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 가지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너희가 기다리면 약속하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거야. 두 번째,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될 거야. 세 번째,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 살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묻는 질문에는 답도 안 내시고 그냥 이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뭘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건데, 예수의 영이 거하신다는 건데, 그 말은 우리의 구원받는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기고 자유를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능력을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권세, 그리스도인의 권세를 가진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된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하진 곳까지 안 곳이 이르러서 선교하게 되는 일,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다시 좀 봐야 할 게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그렇게 해라,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너네들 이것도 해야 돼, 이거 빼먹으면 안 된다 하고 이건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한 가지라고 선택사항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대신에 주님은요 선포하셨어요.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너희가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게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죠?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분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옛 자아로부터 이기고 우리의 못된 습관과 옛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살고 있나요? 이거는요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저는 선한목자교회 선교 담당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인도네시아 파푸아라는 곳에서 선교했던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저에게 조금 주저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심지어 강의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하는 쓰는 표현인데 저에게는 조금 꺼려지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뭐냐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좀 이상하지요? 아니 선교 담당 목사님이 선교적 교회라는 표현을 좀 꺼린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교회의 근본적인 본질이 주님이 선언하셨던 것처럼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는요 이 단어가 어떻게 들리냐면 마치 이런 식으로 들려요. 아내도 사랑하는 남편, 자녀도 아끼는 아빠, 밥과 김치도 좋아하는 한국 사람, 이렇게 들려요. 저는 물론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을 누구보다 더 아끼지요.
그리고 밥과 김치가 없으면요 한 달을 못 버티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저를 묘사할 때, 저를 수식할 때 저 수식어로 이런 단어 안 씁니다. 왜냐하면요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굳이 수식어에 넣을 이유가 없어요. 이건 제 본질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표현할 때 선교적 교회라고 표현하는 데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선교 안 하는 교회도 있어. 그런데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야.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건데 우리는 더 힘을 내서 선교하는 선교적인 교회야. 이런 의미처럼 들려서 제가 굉장히 주저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도 선교를 한번 해볼까?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성경은 선교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것이라고 말해요. 어떤 선택사항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교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님께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하신 주의 선언이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주님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비껴갈 수 없는 주의 명확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삶으로 응답할 책임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제가 앞에서 제가 주님과 대화하면서 만났던 주님은 동문서답하시는 주님, 국어를 잘 못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드렸던 수많은 질문들에 오늘 본문의 답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7절에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정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그 캄캄한 어둠은 저의 삶 가운데 있고 그 풍랑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몇 년이 지나서 뒤돌아보니까 이제서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정말 동문서답하시는 것처럼 보였던 주님의 그 응답이, 그 말씀이 최고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보게 됩니다. 완전한 길이었어요. 그리고는 알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저를 무시하고 너는 그거 물어볼 자격도 없어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너가 묻는 그건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져. 그러니 너가 몰라도 괜찮아. 그런데 내가 너에게 살 길을 보여줄 거야. 너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하나를 보여줄 거야 하고 주신 저에게 살 길이었습니다. 제가 살아날 유일한 길이었던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 안에 그 성령께서 거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흔들 수 없는 진리로 새겨지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세 번에 걸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7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금 알려주시지 않는 것에
매달리고 힘쓰지 않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로 우리를 돌보시는 완전하신 그 사랑 안에 깊이 나아가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거 너가 염려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의 모든 근심과 염려는 책임진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살 길을 보여줄 테니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의 사랑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긴급하고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각하게 찾아온 그 질문들, 그러나 그 질문을 책임지시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하나님 것을 책임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자유가 되어지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나아가 아버지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자유함을 맛보는 은혜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심각한 눈물의 기도를 가지고 오신 성도들, 하나님 간절한 아버지 마음의 애통함을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들의 간구함 앞에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그거 돌아보지 않아도 돼, 내가 너에게 살 길을 보여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여시는 주님, 우리에게 살 길을 여시는 주님, 우리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주목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아침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세 번째는 8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오시면 마땅히 이루어진다고 선언하신 그 일, 경험하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통하여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족 가운데, 가까운 지인들 가운데 복음을 거절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소서.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저의 가정에, 저의 직장에, 저의 삶의 형편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주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증인된 삶이 우리 가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일터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주님께서 이루어진다고 선언하신 그 일들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통함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주를 아버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증인으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영광의 통로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권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이름 이루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언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한 목자 교회가 주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우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함께 이 생명의 길, 살길, 하나님의 부르신 이 사명에 삶을 드리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부담감이 아니라 우리의 살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부르신 이 사명의 길이 우리의 살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서는 일들을 부담으로 느끼지 아니하고 특권으로 느끼고 영광으로 느끼고 하나님 우리의 마땅한 사명으로 고백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우가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사명의 길 걸어가게 하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일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이 되게 하소서. 마땅한 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아니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아버지 생명의 길로 허락하신 주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개인이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속회로 모일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땅끝까지 이뤄 복음 전하기를 위하여 마음을 쏟고 하나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단 목자 교회에 하나님 성한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길들을 걸어가는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영광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